이제 실전 응용을 해볼 텐데요. 권민경 프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걸까요? 네, 상황을 조금 세팅을 해놨는데요. 네. 세별 아나운서가 가장 좋아하는 7번 아이언 거리라고 해서 100m로 네. 한번, 근데 페어웨이가 아닌 러프 상황이고요. 또한 오르막이에요. 오. 자, 그런데 오르막이고 100m인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자, 그린 앞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프에서 공이 뜨지 않으면 네. 벙커에 빠지겠죠. 그렇네요. 러프인데 공은 떠야 되고 100m고 한번 일단 쳐볼까요? 한번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일단 그러면은 7번을 네, 원래 치던 대로 한번 네, 100m 상황에서 러프인 거죠?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오 벙커. 그렇죠. 아이 이런 벙커 바로 들어가지. 벙커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한 번만 더 네, 해도 될까요? 네, 네. 아 제가 아까 예측한 상황이 나오네요. 지금은 심지어 라이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머리를 좀 네. 묶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벙커에 자. 빠지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벙커. 아 안 되세요. 자 러프. 아이고, 네, 생각보다 안 나가죠. 제가 너무 안 나가는 나가죠. 게 너무 네. 힘들어요. 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 네. 어드레스를 아까 취했을 때 세별 아나운서가 어드레스 네.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러프라고 제가 아까 저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공이 맞고 나서 이렇게 다치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자 세별 아나운서 다치는 건 싫었는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요. 네. 뒤집더라고요. 아~ 다치는 거는 싫었는지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셨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공이 이렇게 안쪽에 맞으면서 생크가 난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클럽이 열렸다가 다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스퀘어로 있는 상태에서 가다가 다치면 좌측이에요. 탄도가 네. 안 뜨면서 낮게 갑니다. 네. 그래서 어드레스 때 자, 짠! 이렇게 열어놓고 아, 맞다, 맞다, 네, 맞다. 이렇게 열어놓고 아, 네. 공의 위치는 네. 조금 네 공의 위치는 잘 났네요. 자,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 건데 네. 공 바로 뒤에 바싹 네. 달라붙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띄워주세요. 공 한 개 정도 네. 이 정도로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 건데 잠시만요. 네. 다시 그립 잡고 자 어드레스 자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러프다 보니까 백스윙할 때 걸리는 것이 많아요. 맞아요. 여기서 힘을 뺏기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은요. 그래서 좀 일찍 꺾는 느낌 손목이 조금 이렇게 일찍 네. 꺾이는 느낌, 헤드를 일찍 들어올린 느낌으로 스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게 열린 페이스를 많이 의식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네. 그냥 이렇게 들어올린다. 아마 가파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네. 가파른 느낌이 나도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헤드가 뒤로만 가는 거예요.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가까이 다가서시고 좀 더 가깝게. 네, 이 상태에서 시작!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좀 더 과감하게. 네, 좀 더 바깥으로 들어 좋으니까 이렇게 네, 네. 백스윙 쭉 해서 오, 이거는 잘 쳤다. 네, 그래도 아, 그래도 간 것 같은데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은 그냥 잘하셨는데요. 네. 왜 거리가 덜 갔냐면 클럽 선택이 조금 더 긴 클럽으로 그럼 좀 도와주세요, 이제 네. 권민경 프로가. 네, 제가. 러프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클럽이 이렇게 2도 정도 열려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하고 아까 세별 아나운서는 공이 오른발에 있더라고요. 오른발에 있다 보니까 공이 맞을 때 하향 타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안에 맞고 궤도가 이렇게 낮게 빠지는 거예요. 공의 위치를 확실하게 중앙에서 좌측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열고 약간의 일찍 꺾이는 얼리콕, 약간 헤드를 일찍 들어 올리는 느낌을 유지한 채 스윙을 하면 샷! 와! 네, 네. 나이스 온! 네, 이런 러프에서도 탄도를 유지한 그런 쉬운 샷을 여러분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